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?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0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, 육유아, 임산부, 중증, 희귀, 중증, 난치질환자, 한부모 가족, 소년, 소녀 가정에 포함된 가정은 신청 가능합니다.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고 하는데요.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한 개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겨울 바우처의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요금 차감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한 가지를 선택한 후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읍,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.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 발급받은 후에는 LPG와 등유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. 차량용 LPG와 경유, 휘발유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 바우처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, 겨울 바우처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.